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가. 이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맨날 여러분들 제가 뭐 관광지 뭐 여러 다른 지역만 다니다가 이번에는 제가 부산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의 숨은 맛집 소개할까 생각 중인데, 부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유명합니까? 뭐 다들 아시는 뭐 국밥이라든지 뭐 밀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해장할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오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신평동의 할매 동태탕이라는 집인데, 여기 사장님 사모님 분들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진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한 맛. 그래도 동태탕이라는 게 여러분들 체인점이 많잖아요, 요새. 체인점이 많은데, 또 체인점이 아닌 그 가게만의 매력, 이 집 와서 느끼고 보시길 바랍니다. 와, 이 보면 돈이랑 알하고 동태랑 굉장히 신선합니다. 와, 대박.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해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할매 동태탕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곤 하는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이게 푹 끓여야 되거든.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동태탕이 7,000원, 1인분에 7,000원, 그 다음에 동태전이라든지 동태찜 뭐 이런 것도 판매하니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먹고 싶은 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와, 이 봐봐, 동태.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진짜 푹 끓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동태야. 와, 알하고 맛깔스럽겠다 진짜. 기대가 되는데, 자, 살짝 떠서 국물 먼저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 국물 먼저. 오늘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오, 진짜 시원하다. 괜찮은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먹어봐야 알아, 진짜로. 와, 알 뜨거워요. 아, 고니라고 합니다. 우와,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동태 살도 진짜 부드러워요. 동태탕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동태탕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안 먹어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봐봐. 와, 국물도 진짜 시원합니다. 와, 여러분들 밥이 잡곡밥입니다. 와, 우리 까만 사이다가 사와야 돼. 여러분들 대박. 와, 이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밥. 와, 밥만 먹어도 맛있네. 그리고 고니가 진짜 쫀득쫀득해.
보면 밥이랑 밥에 국물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맛있다. 잡곡밥인데 진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진짜 손님분들을 위할 줄 아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 묵은지. 와, 우와, 와, 김치. 열무. 이거 이것도 미역을 줍니다. 미역. 다시마. 와, 이 다시마에다가 양배추. 다시마 이 젓갈 싹 올려가지고. 국물. 진짜 국물이 겁나 시원합니다. 와, 이 봐봐. 와, 와, 고니. 와. 와. 와, 살. 우와. 와, 여러분 봐봐요. 밥이랑 같이 다 올려가지고 이 상태로. 국물. 아. 미쳤다. 와. 와. 이건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거 알. 도저히 꼬슬합니다. 아, 고니. 아. 아, 진짜 시원합니다. 깔깔하고. 와. 진짜 먹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부. 와. 밥에 밥을 살짝 떠서 잠깐만요. 와, 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와, 근데 잡곡이 많아가지고 와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와, 미쳤다. 와. 해장하러 무조건 오십시오. 와, 국밥보다 싸다. 여러분들 국밥 요새 막 8-9천 하는데 많잖아요. 7천 원입니다. 7천 원. 와, 알이 다 찼어요, 여러분들. 입안에서 비린내 하나도 안 납니다. 비린내 1도 없어. 와, 대박. 와, 진짜 속이 불연합니다 지금. 와, 진짜 이런 거 먹고 시원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와, 진짜. 와,
국물 이거 진짜 시원합니다. 와, 그냥 다 알아 다 뭐. 와, 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부산 신평동의 할매 동태탕 20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20 맛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맛이 여러분들 평균적이에요.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먹어보면 알잖아.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장담하겠는데 절대 후회는 안 하고 갈 거라는 거. 돈은 안 아깝다라는 거. 7,000원에 여자친구든 둘이든 셋이든 둘이 와도 14,000원이야 여러분들. 공깃밥 포함 그것도. 요새 그런 데 없거든.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 사모님분들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할머니의 여러분들 그 집밥 그 손맛 알죠? 그걸 딱 느낄 수 있어. 국물이 진합니다. 진짜 요새 동태탕 체인점도 많은데 체인점에서 먹는 거랑 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칼칼하고 그 진한 그리고 온몸에 땀이 쫙 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뭐 포장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포장도 가능하니까 배달은 안 돼요. 포장도 가능하니까 포장을 해서 먹든 와서 식사를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할매 동태탕에서 정말로 진짜 거짓말을 못하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